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의심스러운 중국 실업률 5%, 지급 준비율 낮춰 돈 풀면서 지방 정부는 긴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볼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고, 중국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상황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현재 상황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중국의 실업률이 지금 5%라고 하면서,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돈을 풀고 말하자면 유동성을 높이면서도 왜 지방 정부는 유동성을 높이는데 긴축 재정을 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 이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라는 것은 유동성을 증가를 시켰다라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7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지준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준율을 9.4%에서 8.9%로 약 0.5%포인트 낮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지금 준비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예금을 한 1,000원을 정도 하면, 이 예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그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돈의 활용도가 은행에서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든 만큼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것이죠. 시중에 이렇게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경영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시중에 유동성을 통해서 이 기업 자금의 흐름을 말하자면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100위안 정도를 예치를 할때 은행은 중앙은행의 이전과 같은 경우는 9.4위안을 주던 것을 8.9위안까지 낮추게 되고 그리고 100위안을 예치를 만약 하게 되면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의 90.6위안에서 0.5위안이 올라서 91.1위안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0.5%포인트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게 되면 중국의 시중은행에서 돌릴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1조 위안, 한국 돈으로 한 177조 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더해지기 때문에 이만큼 시중에 한 177조 원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준율이 중요한 이유는 은행 지준율은 거시경제 3대 통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중국은 지준율을 낮춤으로써 유동성 확보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금 유동성을 풀려야 되는 만큼 경기가 악화가 되었다라는 그 상황을 보시면 돼요. 이로써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딱한 가지가 있어요. 중국이 경기 침체에 걸려 있다. 중국은 경기 침체에 걸려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자금의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준율을 낮춘 것이죠. 보통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경제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균형이에요.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금의 유동성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정부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은 경제 데이터 외에도 소비, 실업 등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실업 수당 수령자가 늘어나는 등의 경제 수치가 악화가 되면 오히려 주식 시장은 반등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실업 수당 수령자가 늘어났음에도 왜 주식 시장은 반등할까예요? 그 이유는 연준의 다음 행동을 시장 관측자들이 예측을 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시중에 그만큼 자금이 풀린다라는 얘기고, 이는
풀려든 자금,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의 활력소가 되고 이것이 또한 주식의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자금의 유동성, 그리고 이것은 자금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넘어가서 주식의 상승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먼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중국이 지준율이 인하를 시켰는데 이것에 대한 후폭풍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국의 중앙은행이 지준율이 인하를 하면 당연히 자금이 늘어나겠죠?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홍콩의 주식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유동성을 가지고 그 유동성을 통해서 주식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중국은 이때 지준율을 끌어올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준율을 끌어올린 이유, 심각한 실업난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준율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준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 시장의 경색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라는 위험이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준율을 지금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심각한 실업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률은 5%. 애석하게도 어느 누구도 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 5%를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는 도시 주민들의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에 잡히려고 하면 일단 도시 주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당국의 실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되죠. 이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도시 주민의 실업률, 공식 실업률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업률을 추정할 때 보통 세 배를 더 부릅니다. 즉, 중국의 실질 실업률은 중국에서 발표한 5%보다 3배가 높은 대략 한15% 정도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리커창 총리는 최근 중국의 링허의 유연한이란 뜻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연한이란 뜻이 되더라고요. 유연한 취업을 한 인구가 무려 2억 명이 넘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단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링허 취업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르바이트, 그리고 날품팔이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불안정한 방법의 취업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정부 공식 데이터가 5%, 그리고 링허 취업의 인구가 2억 명. 이것을 모두 다 더한다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5%를 훌쩍 넘는다라는 것이죠. 링허 취업은 불안한 지금 중국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링허 취업이라는 것은 정규 취업이 아니에요. 정규 취업이 아니고 다 단기 알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취업으로 지금 시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준율을 높여서 지금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이러한 취업률의 증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 부채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 영상을 올려드릴 때이 회색 코끼 코뿔소라고 언급해 드린 게 있어요. 전에 영상에서 이 회색 코뿔소 중에 하나가 중국의 국가 부채가 회색 코뿔소로 지금 불리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일단 코뿔소가 지금 달리게 되면 온통 먼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코뿔소가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회색이냐? 보일 듯말 듯. 보일 듯말 듯한 위험을 뜻하는 건데, 이 보일 듯말 듯한 위험이 결국은 머리를 드러내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회색 코끼리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이 회색 코끼리 중에 하나인 중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국가 지표를 조금 보는데, 작년이 2020년입니다. 중국의 총 국부채는 GDP의 300%로 증가했습니다. GDP의 300%로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인 2021년 1분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쓸 돈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 국민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일들도 많고, 이 말하자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비용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외환 보유액에서 외환 부채를 제외한 중국의 순 외환 보유액 역시 1분기에만 4천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분기에만 4천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뭘까요? 순 외환 보유액이 줄은 거예요. 순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라는 것은 국가 경쟁에서 말하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순총 자산 자체가 줄어버린 거예요. 순총 자산. 그리고 이렇듯 지금 순 외환 보유액의 감소, 말하자면 순 외환 자산의 감소죠. 외환 자산의 감소는 중국의 부채의 악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중국의 부채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경기 회복이 요원하다라는 것까지 반등하다는 거죠.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데 경기 회복이 잘 된다? 말도 안 되죠. 물론,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다. 이것까지는 말이 되는데, 지금 보는 상황은 그것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중국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최대 문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상승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 물가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더불어 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하죠?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돌파 감염 때문에 백신 가지고는 좀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제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앞다투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었고, 말하자면 뭐 재정 지원금이나 아니면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동성을 불어넣고, 아니면 금리를 인하시킨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성을 불어넣고, 이는 유동성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지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이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물건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의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직면해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다시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 말하자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물가 인상과 그리고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도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직면하게 되자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물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은 올해 말까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참 뒤에나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유동성이 증가를 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들어 버려요. 즉, 자금 경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현재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지준율의 인하를 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유동성을 불어넣어서 지금 현재의 실업률을 줄이고 자금을 풍족하게 해서 투자를 늘리게 하는 방법. 이것을 지금 중국 정부는 택한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험보다도 경제 침체가 가져다주는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벌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 접어든 상황으로 지금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경기는 침체하고 임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재정의 안정화, 그리고 재정의 유동성 증가, 이렇게 하는데 지방 정부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방 정부는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돈줄을 얽매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임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지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다수 지역의 지방 공무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국은 허난성, 장시성, 광둥성 지역의 공무원 및 교사에게 이미
기지급한 상여금과 성과급을 반환토록 총지를 했습니다. 지금 기지급한 상여금과 성급금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다는 역할하고 똑같죠. 지난 7월 7일입니다. 장시성 난창시 수리국은 2011년 6월 7일 이후 지급한 상여금을 10일 내에 무조건 반환하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장시성 더싱시에서도 지금 7월 7일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당일 12시 이전까지 학교 은행카드로 반환하라고 전체 교사들에게 통지한 상황이죠. 이게 그 장시성 난창시 수리국 공문이 왼쪽, 그리고 장시성 더싱시 정부의 공지문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문서가 다 날라왔어요. 이것은 자료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웨이보에서도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상하이, 장시성, 허남성, 산둥성, 충칭시, 후베이성, 그리고 광둥성 이러한 곳의 성시에서 공무원의 상여금 지급을 중단을 하거나 반환을 요구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웨이보에 올라온 그 공무원 상여금 지급 중단 반환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적어줬죠? 심지어 지금 40년 동안 재정 상태가 가장 좋았던 광둥성과 같은 경우에서 차우조 씨는 지난 7월 3일 공무원 주택 보조금 상여금 지급을 중단한다고까지 공문이 발송된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똑같은 광둥성입니다. 광둥성 선전시에서도 국영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의 직원들의 최근 몇 년간 수입을 집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수입을 집계한다는 것은 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1인당 평균 GDP가 가장 높은 상하이시에서도 1분기 이후 공무원 상여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몇 가지 상황, 이 상황을 보면 지방정부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직원들의 돈줄을 쬐고 있는 형국이죠. 중국 공무원의 임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급, 우리가 기본급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상여금, 그리고 각종 보조금 등의 여러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상여금과 보조금과 같은 경우는 전체 급여 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이 중국에서는 좀 작은 편이에요. 절반이 차지하지 않죠. 그리고 상여금과 보조금 명목으로 이게 따로 나가는데 중국의 공산당이 이것이 필요할 때마다 끊어버려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본급만 지급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죠. 이렇듯 만약 상여금과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이 되게 되면 급여의 절반 이상인 60%가 날아가게 되는 현 상황입니다. 이는 결코 그냥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만약 상여금과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게 된다면 피할 수 없는 감봉, 말하자면 60% 이상의 감봉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생활했던 수준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게 된다면 생활고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 대해서 일부 기관들이 반환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은행 대출까지 권유했다는 소식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장시성 주장은행은 상여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환불 대출 상품까지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지금 앞다투어서 너희들이 상여금이나 기지급된 뭐 자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못해. 그러면 대출을 통해서 먼저 반환하고 나중에 갚아봐가.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상여금이나 기지급된 뭐 기타 금액까지 받아낼 만큼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들까? 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일까지 벌일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공무원과 중공무원들을 왜 이렇게까지 쥐어짤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들에게 기 주었던 금액까지 환불을 받고 그리고 감봉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
경제가 얼마나 어렵길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서 공무원까지 쥐어짜깔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중국의 재정 적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작년인 2020년 상반기에만 중국의 재정 적자가 30%나 증가했고, 지방 정부의 부채는 3조 4천억 위안이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31개 성시 중 상하이 정부 한 곳만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나머지 북경을 포함한 뭐 광저우, 그 유명한 광저우까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한 30개 성시가 모두 적자의 기록표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장 크게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허난성, 쓰촨성, 윈난성입니다. 이들 지역의 적자폭이 무려 2,500억 위안 이상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허난성이 하남성을 지금 쓰촨성, 정저우가 있는 이 곳이 하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쓰촨성은 사촨성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사촨성이라고 불리는 이게 쓰촨성. 그리고 윈난성은 이 운남성을 윈난성이라고 부릅니다. 차로 유명하죠. 이세 곳. 이세 곳이 보면 이쪽은 접근성이 쉽지 않은 지역, 그리고 이쪽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들 지역에서 적자폭이 무려 2,500억 위안 이상이 지금 적자폭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적자 상태라는 것은 중국의 각성의 재정이 부채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데요. 지금 부채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부채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돈을 무제한으로 빌리는 것도 지금 아닙니다. 설령 중앙은행에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서 이 부채를 충당한다고 해도 이 돈을 충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늘어나죠. 유동성의 증가를 통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악성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 경제 붕괴가 올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고 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여기에 투입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너무 많았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무제한 찍어내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져서 뭐 인플레이션이 몇천 배? 예, 제가 듣기만 해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제 파탄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중앙정부 아니면 지방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도 작년인 2020년 5월에 정부 업무 보고에서 각급 지방정부는 반드시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재정을 푸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된다는 거죠. 또한 중앙정부가 이를 앞장서야 된다고까지 강조를 했죠. 중앙정부의 지출은 마이너스 지출로 정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긴급을 요하거나 필수 지출이 아닌 지출에 대해서는 50% 이상 감축해야 된다고까지 이 위기감을 토로를 했죠. 물론 이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일단 인건비를 제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활고는 일반 공무원 아니면 교사와 같은 하위 공무원들이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서 및 위원회의 공무원, 그리고 현지 공산당원 및 퇴직 관리들은 이러한 생활고에서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회구조상 소득과 지위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이러한 공무원들도 상황이 이렇게 뭐 하위 공무원과 같은 경우는 빠듯한데, 일반 서민들의 상황은 말로 하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대형 중앙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은 2020년 상여금도 대폭 줄었고, 올해인 2021년에도 상여금 자체가 더줄것 같다고 지금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형 IT 기업들도 휘청한다는 소식인데, 과거 중국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다라는 기업들이 대부분 IT 기업이에요.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등 이러한 대형 IT 기업들도 올해인 2021년이 힘들다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일례로 휘상은행에서 돈을 빌린 칭화 유니그룹은 돈을 상환하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칭화 유니그룹과 같은 경우도 홍콩에서 빌린 외국계 달러 채권이 크게 문제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팔지 못하게 아예 딱 제동을 걸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자산을
아예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지금 칭화 유니그룹입니다. 칭화 유니그룹과 같은 경우는 미중 첨단 기술 전쟁의 선봉장이었죠. 말하자면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이었어요. 하드웨어 설계와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유니 SoC,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YMTC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린 주요 하이테크의 유망주였다는 것입니다. 칭화 유니는 과거 10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폭탄처럼 내리는 정부의 돈으로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과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죠. 또 류오 부총리를 중국 첨단 기술 발전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 칭화 유니는 이러한 류어 부총리의 정예 부대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정예 부대가 결과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그룹은 당국의 특혜 지원을 받아서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선택한다라는 것, 이것은 중국이 첨단 기술이 한계에 부딪힌 것과 동일시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돈을 빨아들이는 기계이자 융자 기계. 말하자면 지금 알리바바와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 텐센스와 같은 경우는 위챗페이, 그리고 이러한 그 자회사들을 통해서 소액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소액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러한 융자 기계로 지금 하게 되면서 주로 미국의 첨단 기술 자본들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은 미국과 외국계 기업들에게 개방이 상당히 많이 된 수준이에요. 50% 이상의 그 주식을 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야들도 점점 늘어나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중국 금융시장을 억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이제 견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외국계 기업들의 그 자본의 침투를 이제는 막아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걷어들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애가 디디 추싱입니다. 디디 추싱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에 상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수많은 중국의 개인 정보들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미국에서 이러한 디디 추싱의 그 주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들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걸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미국에 상장이 되었으니 미국에서 디디추싱을 통해서 이 많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디디추싱 앱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이후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중국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상장되었던 디디추싱마저도 중국 기업이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중국 기업들을 내가 너희들 믿을 수 있겠어? 좋아. 상장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투자했을 때 투자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득과 이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국가를 통해서 변동성이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투자하지 못하겠어. 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민간 부분 투자 역시 이번 디디추싱의 통제를 통해서 더욱 위축되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알리바바와 디디추싱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통제받는 상황에서 누가 이 중국에 투자를 하겠는다는 거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IPO를 하려고 했어요. 기업 공개라고 하죠. 기업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이게 막혔고, 결국은 그 배경을 보니 중국 정부가 그 알리바바의 지금 자회사인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엔트그룹에 이 정보들을 원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짓눌렀고 결국은 그것까지 다 얻어내는 현 상황을 보면서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기업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데, 누가 이러한 기업들을,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될 것 같으면 다 깎아내리는 이러한 것들을 투자를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과거 10년 동안 바이두, 텐센스, 알리바바, 이 하이테크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을 했어요. 물론 그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에 중국 내 시장에서 크게 대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루트가 끊어져 버리게 된 상황이죠. 또한 알리바바의 성장에는 중국의 또 다른 숙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은 중국의 중소형 오프라인 상점들의 몰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비근한 예로 한 중국 도시의 가장 번화한 백화점에 입점한 점포 200개 중에 120개가 지난 3년 새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게 알리바바의 역할이고 京东닷컴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는 알리바바를 필두로 한 전자상거래에 택배를 더한 비즈니스 모델에 이들 도소매 업체들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내에서도 하이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통해서 오프라인 상점의 매출과 이윤을 흡입하는 구조로 성장을 했고,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실질적인 심각한 구조적인 실업까지 야기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가 폐점한 후에 전자상거래로 바로 뛰어드는 것 자체가 중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죠. 즉, 새로운 시장 환경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미국의 전기차 사업을 보는데, 미국은 20년 전에 전기차가 존재를 했어요. GM에서 만들어서.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전기차 사업을 추진할까요? 당시 메이저 석유회사들, 뭐, 쉘이나, 뭐, BP나, 이러한 회사들이 제일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문제가 되는 정비 회사들의 문제, 그리고 부품 회사들의 문제. 특히 정비 회사들은 고장이 별로 안 나요. 고장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수년 내에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 정비 회사들이 지금의 숫자보다 훨씬 더줄 것이고, 그리고, 완성차 업계에서 만드는 직영 정비 회사들이 더욱더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품 회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갔었는데, 이 부품 자체가 뭐 3분의 1, 뭐 심지어는 2분의 1까지 준다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당시 전기차가, 만약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을 흔들면 석유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20년 전에 전기차는 아예 퇴출이 됐어요. GM이 스스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중국의 문제로 돌리겠습니다.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알리바바, 京东닷컴 등 전자상거래 업종이 부상을 한 상황이죠. 이를 통해서 편리한 점도 증가를 했지만 소상공업자들과 그에 따르는 종업원 수천 명이 의존했던 생존 환경에 이런 환경들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것이죠. 지금 중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중국의 실업률은 우리가 믿을 만한 건못 된다. 5%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15%를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그 지방 정부는 역발상을 하고 있죠. 돈줄을 쥐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 지출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는 또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이 넌센스적인 지금 이 상황이 공동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 지방 정부 입장, 시중에서는 시중으로는 돈을 직접 풀지만 제 정부 자체로는 재정 긴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딱 하나. 중국은 상황이 너무 힘들다. 중국은 너무 상황이 힘든데, 이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뭐 정치 전쟁 이런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더 힘든 상황으로 몰려 들어갈 것이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많은 부분 멈췄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 과다한 세금 폭탄을 만들기 때문에 점점 더 수출하는 그 양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서도 뭐 파리 기후 협약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선두로 나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더 힘들게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직접 다 풀리냐? 아니죠. 직접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